수억 원씩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연이은 기준 금리 동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데요.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2일 15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 3주 전 거래된 같은 매물보다 1억 2천여만 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금매는 팔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대로 거래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이 아파트가 속한 마포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매수 심리 회복세가 연이은 기준 금리 동결 속에 서울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는 상승폭이 더 커져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석달 만에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52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져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거래가 늘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 등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로 볼때 반등보다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1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